안녕하세요. 4.1 눈 모양의 급소 11번째 수업이 되겠습니다. 흙이 돌 차례입니다. 최선의 수를 찾아 흙을 살려보세요. 이 흙이 살기 위해서는 흙은 1번에 두고요. 백이 2번에 두었네요. 그러면 흙은 3번에 두어서 살아가면 되겠습니다. 흙이 1번에 두었을 때 2번에 뚫 수도 있겠죠? 그럼 흙은 3번에 두어서 이백세 점을 잡으면 되겠습니다. 3번에 두고요. 백이 4번에 두면 흙은 5번에 두면 되겠습니다. 이 흙이 살기 위해서는 흙이 1번에 이곳에 두어야 되겠습니다. 1번에 두고요. 백이 2번에 두겠죠? 그럼 흙은 3번에 두어서 두 집으로 살아가면 되겠습니다. 이 흙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흙이 이곳에 1번으로 두면 되겠습니다. 1번에 이렇게 두고요. 백이 2번에 두면 흙은 3번에 두어서 흙을 살려 오면 되겠습니다. 이 흙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? 이곳에 흙이 1번에 두면 되겠습니다. 이곳에 두어서 살아가면 되겠습니다. 이 흙을 살리려면 흙은 어느 곳에 두어야 될까요? 흙은 이곳에 1번으로 두면 되겠습니다. 1번에 두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. 이 흙을 살리려면 흙은 이곳에 1번에 두면 되겠지요. 이렇게 두면 살아갈 수 있는 모양입니다. 이 흙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느 곳에 둬야 될까요? 1번에 이곳에 두는 것은 보이시죠? 1번에 두고요. 백이 2번으로 이 흙을 잡으러 오면 흙은 3번으로 이곳에 두어서 살아가면 되겠습니다. 흙이 1번에 두었을 때 백이 2번으로 있는 게 맞겠죠? 그러면 흙은 이곳에 3번에 두어서 두 집을 내어서 살아가면 되겠습니다. 이 흙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? 1번에 두어서 살아가면 되겠습니다. 1번에 두고요. 백이 2번에 두겠죠? 그럼 흙은 3번에 이곳에 두어서 살아가면 되겠습니다. 이 흙을 살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수는 보이시죠? 네, 단수를 치고요. 백이 2번에 이을 겁니다. 그럼 흙은 3번에 두어서 살아가면 됩니다. 이번 문제는 흙이 1로 두었을 때 백이 있지를 않고요. 이렇게 단수를 칠수 있겠죠? 그러면 흙은 3번에 두어서 이두 점을 잡으면 되겠습니다. 3번에 두고요. 백이 4번에 두어서 잡으러 올 텐데요. 흙은 5번에 이곳에 두어서 두 집을 내어서 살아가면 되겠습니다. 이 흙이 살기 위해서는 이곳에 1번에 두면 되겠죠? 이곳에 1번에 두고요. 백이 2번에 이으면 그건 3번에 두어서 살아가면 되겠습니다. 이 흙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? 1번에 단수를 치고요. 백이 2번에 이으면 그건 3번에 두어서 살아가면 되겠습니다. 이 흙이 살기 위해서는 이곳에 1번으로 단수를 치면 되겠죠? 1번에 단수를 치고요. 백이 2번에 이으면 그건 3번에 두어서 살아가면 되겠습니다. 이 흙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이곳에 단수를 치면 되겠죠? 1번에 단수를 치고요. 백이 2번에 둘 때, 그건 3번에 두어서 두 집을 내어서 살아가면 되겠습니다. 이 흙을 살리려면 이곳에 단수를 치면 되겠죠? 1번에 단수를 하고요. 백이 2번에 이으면 그건 3번에 두어서 흙을 살려오면 되겠습니다. 이 흙이 살기 위해서는 이곳에 1번을 두면 되겠죠? 흙이 1번에 두고요. 백이 2번에 두면 흙은 3번에 두어서 살아가면 되겠습니다. 이 흙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? 1번에 단수를 치면 되겠죠. 1번에 두고요. 백이 2번에 두어서 잡으러 오면 그건 3에 두어서 살아가면 되겠습니다. 이 흙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? 두 점을 일단 살려와야 되겠죠. 네, 1번에 두고요. 백이 2번에 잡으러 오면 흙은 이곳에 3을 두어서 살아가면 되겠습니다. 이 흙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수는 있는 거겠죠. 이으면 됩니다. 1번을 이렇게 두고요. 백이 2번에 두어서 잡으러 오면 흙은 3번에 두어서 직사각으로 살아가면 되겠습니다. 흙이 1번에 이었을 때 백이 2번에 뚫 수도 있겠죠. 그러면 흙은 이곳에 한 집을 내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. 백이 이곳에 두더라도 흙은 이곳에 두어서 한 집이 확보되지요. 3번으로 이곳에 두면 살아갈 수 있는 모양입니다. 이 흙이 살기 위해서는 1번에 이곳에 두면 되겠습니다. 백이 2번에 잡으러 올때 그건 3에 두면 살아갈 수 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. 이 흙이 살기 위해서는 이곳에 단수를 치면 되겠지요. 1번에 두고요. 백이 2번에 이으면 그건 3에 두어서 살아가면 되겠습니다. 이 흙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이곳에 흙이 1번에 두고요. 백이 2번에 두면 그건 3에 두어서 그건 살아가면 되겠습니다. 4.1 눈 모양의 급소 11번째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바둑은 사랑입니다.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.